안녕하세요. 카우디오 마이스트로 벅스앤드림입니다. 인스톨 차량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시 디젤 모델이며 SUV 그리고 디젤 차량이 치명적인 단점인 자동차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음 작업과 오디오 사운드 향상 작업을 위한 스피커 작업을 함께 시공해 보겠습니다. 차량 운행 중 하부에서 유입되는 낮은 대역의 노면 소음 저감 작업으로 실내 바닥 방진 작업이 있습니다. 차량 실내에 있는 시트와 바닥 카펫을 전부 분해하여 1열, 2열, 트렁크 바닥까지 방진 처리를 하여 차량 주행 중 스트레스의 요인이었던 노면 소음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운전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마이크로 알루미늄과 소프트 비틀 재질의 노이즈 슈트 패드를 사용하여 실내 방진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면 소음 저감률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의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만 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과 차량 진동이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바닥 방진 시공 후 오늘부터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엔진룸 방음 시공입니다. 뭐 작업 방식은 방진 흡음 작업으로서 뭐 보네트 후드 철판 부분에 뭐 방진 시공과 와이퍼 카울루 뭐 방진 시공, 또 후드를 덮고 있는 방열판이 있습니다. 방열판 후면에 흡음재를 시공하여 뭐 엔진 소음을 저감해 보겠습니다. 본네트 철판 방진 시공과 뭐 카울 쪽 방진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뭐 엔진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흐름을 억제하여 뭐 실내로 유입되는 뭐 엔진 떨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진 시공입니다. 이렇게 방열판 후면에는 뭐 밀도가 좋은 흡음재 뭐 마이크로 메모리 폼매트를 뭐 시공해 보았습니다. 이게 뭐 덮어주면은 뭐 엔진 위에서 발생되는 높은 대역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도어 방음과 프론트 스피커 교체 작업입니다. 뭐 스피커 교체 작업에 앞서 뭐 도어 방진 시공, 뭐 이중 방음 시공도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승전 방품 비닐을 제거한 다음 안쪽 철판부터 뭐 방진 시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어 인사이드 패널 방진 시공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뭐 임팩트 바, 뭐 아랫부분, 윗부분 전부 뭐 꼼꼼하게 방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도어 이중 방진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전부 뭐 시공되었으며 방음 시공과 함께 뭐 음질 향상을 위한 뭐 스피커 교체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단순 스피커 교체 작업으로 음질 향상을 가져올 이탈리아 오디슨 APX165P 세트 상품입니다. 이렇게 문짝에 시공되는 165mm 미드우퍼입니다. 뭐 모델명은 AP6.5P, 뭐 임피던스는 4옴이며 맥스 출력 240W 출력을 지니고 있는 아주 방대한 전역을 지닌 유닛입니다. AP1P 고음 스피커입니다. 뭐 임피던스 저항 4옴이며 맥스 출력 120W, 뭐 재질은 실크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정 자출에서 기대 이상의 사운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이태리 오디슨 APK165P 스피커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량 방음 시공 후 조용한 환경 속에서 오디오 사운드를 감상해 보세요. 차에서 내리시기가 실내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코란도시 방음 작업과 사운드 향상 작업이었습니다. 카우디오와 방음 작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